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주도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예전에 방송이 음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녹화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주도주 군이 중국 면세 소비 관련 그리고 화장품 주가 주도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주도주 군을 잘 포착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도주 군들이 변화를 하거든요. 한번 주도주가 끝까지 주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하는 업종군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주도주 군 안에서도 대표주가 먼저 가고 후발주가 뒤따라오는 등 그것은 주도주 군 안에 업종 내 순환매를 할수 있고 업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우리나라 지수 반등을 견인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다면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 먼저 좀 나왔고요. 지수가 흔들리면서 그의 바톤을 이어받던 것들이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물론 바이오 시밀러 쪽보다는 제약 바이오 이쪽이 좀더 강세. 이렇게 보시면 HLB 쪽을 제가 강하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터내내잖아요. 하락 추세를 터내냅니다. 휴젤 이런 종목도 터내내고요. 그죠?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 추세를 돌려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제약이 시밀러 쪽 빼고는 그죠? 조금 다릅니다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많고 특히 HLB 쪽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보지도 않는데 박살 났어요. 그죠? 주도주 군 중에서도 밑에 있을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업종 내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전일 정도는 신라젠의 이슈 때문에 또 주춤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바이오 쪽이 휘청휘청 했고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이 압수수색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휘청휘청 하고 있고요. 금감원에서도 같이 한다 그럽니다. 이번에. 그러나 유독 강한 거 업종 내 강세 종목이 또 있단 말이죠. HLB 생명과학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집중을 하시면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먼저 상승했던 주도주군으로 역할을 했던 IT 전기전자가 조금 주춤할 때 바이오가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바이오가 최근에 좀 악재성 뉴스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 뭐가 간다? 이제 중국향 소비 내지는 면세점 화장품 쪽이 강세를 보인다고요. 그러한 주도주 업종군을 잘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포인트 잡으면 되는가? 업종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턴 어라운드 상승 전환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업종군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신세계 턴하고 있습니다. 먹었어. 끊어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 턴했죠. 그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여기서 살수 있다 했고 날라갔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좀 물렸다가 대번 반등했고 플러스권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날라가고요. 앱을 CNC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다 모양이 괜찮아요. 그죠? 화장품 관련주. 그러면 어디에 붙어야 된다? 화장품 관련 붙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뒤늦게 수소차 이런 데 붙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이런 때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소차 최근에 뭐 괜찮다 한 적이 있습니까?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를 만큼 올랐고 이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 엄청 지금 손실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소차 이야기를 안 해요. S&T 모티브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기 딱 넣어놨지 않습니까? 가잖아. 그죠? 이거 뭐 어제 오늘 넣어놨 겁니까? 아니에요. 대번 반등한다 아닙니까? 왜?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유독 강하네. 전기차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산업 물론 매수 의견 드렸다가 대번 그냥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밑에 더 처졌죠. 그죠? 풍국주정 어떻냐? 아마 물어본 게 이거 같은데 안 좋다 그랬어요. 빠지네. 재석이가 물어봤던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빠지잖아요. 아니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자, 이러한 추세가 오를 만큼 오른 기차를 타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패턴이 주도주 군이 테마성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잘 포착을 해내야 매매를 잘할 수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어떻냐? 살까요? 노! 그랬습니다. 그죠? 전일 빠지잖아. 그죠? 시장 흐름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연예인 스캔들, 그죠? 몰카, 성접대, 난리가 아닌데, 바이오, 뭐, 이거, 엔터테인먼트 들어와 좋겠습니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엔터주를 박살나는데, 방송, 제작, 엔터, 비슷한 권역 아닙니까? 전혀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CJ ENM 들어가자 그럽니다.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왜? 하락 추세 딱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에 딱 왔기 때문에 사자. 약간 다르다 아닙니까? 방송 제작이고 콘텐츠. 그죠? 제공. 좀 다르잖아. 그죠? 스캔들 이번 관련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업종 내 순환매 어느 쪽으로 들을 것인지 이러한 판단 중요하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안 좋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빠지죠? HLB 유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업종 내에도 순환매 있고, 업종별로도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바톤 이어받는 바이오, 그 다음에 바톤 이어받는 화장품 관련. 자, 이제 그 다음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는 또 공부를 해가면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이제 완전 안 좋은 섹터는 남북 경협입니다. 완전 속된 표현 좀 쓸게요. 떡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 아픈 마음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손절하라 그랬어요. 매번 승리할 순 없습니다. 손절 라인 왔을 때 손절을 해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항상 100%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손절할 때 손절하고 수익은 날때잘 끌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누적 수익을 이어나가야만 성공 투자자가 될수 있거든요. 시장은 항상 돌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9.11도 있을 수 있고요. 차이나 쇼크도 있을 수 있고요. 금융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손절을 과감하게 하시고 그 다음을 노려야만 생채기 나든지 팔다리 하나 부서지는 걸로 끝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단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수 있다.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혹시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방송들, 주식 기초 강의 한번 찬찬히 플레이 시켜놓고 폴더에서 재생 목록에서 자동 재생해 놓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